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오늘은 감자 심는 날입니다. 2주 전에 이 시감자를 구입을 해서 상강 채화를 시켜서 이렇게 감자에 눈을 틔웠습니다. 이렇게 눈을 틔워서 심게 되면 감자 싹이 조금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감자 심는 시기는 감자는 파종 후에 3개월이면 수확하기 때문에 보통 6월 말경 장마 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날짜를 맞추어서 감자를 심게 되는데, 보통 이런 텃밭에 심을 때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그때 심게 됩니다. 감자 싹이 너무 일찍 나오면은 서리 피해를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리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날짜들을 선택을 해서 감자 심는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보통 서리는 4월 한 25일에서 27일까지도 내리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한한달 전에 파종을 하면은 싹이 나왔을 때, 싹이 나오는 기간은 감자를 파종하고 약한 20일에서 한한달 정도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싹이 나왔을 때 서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감자 심는 시기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자 전문 재배 농가에서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도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농가들은 서리가 오더라도 이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서리를 맞더라도 서리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찍 심게 되는 것이고, 또 일찍 심는 이유는 6월 초에 일찍 수확을 해야 6월 초에는 감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찍 수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또 그렇게 일찍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텃밭에 집에서 먹을 정도의 양만 심는다면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 심으면 가장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감자는 감자를 심었을 때이 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싹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감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 시감자 아랫부분에 맺히게 될까요? 아니면은 싹이 올라온 이 줄기에 감자가 맺힐까요? 감자는 뿌리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자 줄기가 나온 이 덩이 줄기에서 감자가 열리기 때문에 감자 심을 때는 가능하면은 조금 깊게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자가 얕게 심었을 경우에 감자가 달리고 그것이 땅 밖으로 노출되면은 감자가 새파랗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감자를 비교적이면은 가급적이면 한 7cm 정도 깊이 심어서 감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햇볕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풀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게 되는데,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북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 심을 때 깊게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게 심으면은 싹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적당한 깊이에 감자를 심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자를 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닐을 뚫고 감자를 심는 방법 한 가지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비닐을 덮기 전에 감자를 미리 심고 흙을 덮고 그런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고 심는 방법과 감자를 먼저 심고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심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감자를 먼저 심고 비닐 멀칭을 하고, 뒤에 줄은 멀칭된 상태에서 감자를 심는 방법이었습니다. 멀칭을 하지 않고 감자를 심는 것은 장점은 조금 더 깊이 심을 수가 있고 감자 심을 때 훨씬 힘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닐 멀칭을 하고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를 깊게 심기가 조금 힘들고 멀칭된 상태에서 감자를 심다 보니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잘할지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렇게 멀칭을 해 놓으면 어디에서 싹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한 20일 뒤에 싹이 나오게 되면은 이 비닐 위에 봉긋하게 표시가 납니다. 그 표시가 나면은 그 위에 칼로 찢어서 싹을 꺼내주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감자 싹도 서리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멀칭된 상태에서 감자를 심고 난 뒤에 싹이 올라오면은 싹이 난 상태에서 혹시나 서리가 내리면은 서리 피해를 바로 볼 수가 있지만, 이 멀칭을 나중에 한 감자는 싹이 나오더라도 약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이 비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올지 모르는 서리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